2022 K3리그 5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축구단 박민선 골키퍼, 이남규, 전우람, 문진용, 이상협, 류승범, 정호영, 안은산, 이준원, 광래승, 김도현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네,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선일 골키퍼, 김재현, 박진포, 박동혁, 장재원, 구종욱, 노상민, 이현성, 조예찬, 이형경, 박성진입니다. 아, 그렇죠.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심의 시술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파주 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 울산 시민축구단이 볼을 전개하겠습니다. 자, 프리킥 준비하는 울산 조예찬과 노상민이 볼 옆에 서 있습니다. 자, 조예찬 왼발! 오! 막아냅니다. 야, 지금은 벼락 같은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아, 정말 좋은 왼발 프리킥을 보여줬네요. 네. 야, 이게 스텝도 없이 그대로 때렸거든요. 와, 임팩트를 제대로 실었습니다만 지금은 박민성 골키퍼가 정확하게 캐치해내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번에 조예찬 시도인 겁니다. 지나갔고요. 자, 구종욱! 골! 구종욱! 정말 좋은 프리킥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네, 울산 시민축구단이 전반 23분에 1-0을 앞서 나갑니다. 야, 이 구종욱 선수 제대로 감아쳤습니다. 아, 정말 좋은 코스로 정말 좋은 프리킥을 보여줬습니다. 네. 야, 이 파주가 홈에서 좀 더 익숙해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꺾기 위한 완벽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심스러운 형태로 이제 출발을 했었고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살리면은 경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파주 시민으로서는 올 시즌 첫 실점을 먼저 경기에서 먼저 실점을 진행한 것도 첫 경기가 되겠네요. 네. 조예찬의 페이크 이후에 아, 지금 박민선 선수가 약간 움찔했어요. 아, 그렇네요. 또 스크람 사이로 잘 빠져나갔기 때문에 또 예상치 못한 우리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번 시즌 2호 골을 만들어냈던 구종욱인데 자, 파주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정호영 넣어줬고요. 자, 센터쪽 비어 있습니다. 슛! 정면! 야, 지금은 잘 봤는데 슈팅이 조금 약했네요. 더 아쉽게도 정면으로 갔네요. 네, 잘 버텨줬고 이 패스가 좋았거든요. 아, 하지만 정면이 영격 높아요. 확실히 공중볼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 선제골의 주인공 구종우 오른쪽 벌려줬습니다. 한 번에 붙여주는데요. 오! 야, 지금도 위협적인 장면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방금도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의 저런 불규칙한 바운드 저런 걸로 통해서 이제 공격수를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정말 좋은 크로스가 이어졌네요. 네, 노상민 선수가 정말 세게 갔고요. 자, 이상엽 넣어줬습니다. 버텨줬고요. 아까 정말 기회입니다. 안은산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버텨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아쉽게도 이제 이 한 번 돌려주고 나서 원터치에 한 번의 슈팅에 갔다면은 좀 더 좋은 슈팅이 나오지 않았을까. 조금 아쉽네요. 네, 정말 이 축구라는 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 지금은 박성진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잘 지켜냈습니다. 길게 이형경 골! 2-0입니다. 울산시민축구단. 와, 이형경의 높이를 정확하게 활용해주네요. 아, 정말 좋은 크로스가 이어지면서 깔끔한 마무리가 들어갔네요. 네. 야, 울산이 원정길에서 또 무패행진의 파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전반전에만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윤균상 감독의 전략이 정말 잘 먹히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파주는 어떻게 보면 늘 잘해왔던 걸 준비해왔고 울산은 조금 변칙적인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 변칙이 통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울산 시민 같은 매 경기 다른 포메이션을 상대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파주로서는 이런 부분이 준비하기 힘들었을 텐데요. 자, 지금은 수비 숫자가 조금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형경이 머리로 또 염색한 보람이 있을 정도의 완벽한 헤더를 보여줬습니다. 아, 좋은 헤더였습니다. 네. 자, 크로스도 좋았고 이형경이 내려와서 버텨줬는데 자, 지금은 파주에게 기회가 옵니다. 공간 많아요. 자, 지금 어떤 선택? 그대로 슛! 걸렸어요. 야, 지금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감한 선택을 조금 더 빠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조금 아쉽네요. 자, 이 장면입니다. 끊어내는 이 과정이 좋았고요. 공간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빠른 판단이 뭔가 패스 또는 슈팅이 이어졌다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이어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자, 앞서서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5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전반전에서는 원정팀 울산이 2대0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네, 위치를 잡고 있고요. 자, 주심도 시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두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이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자, 안은산 선수가 찰 것으로 보이고요. 낮게 갑니다. 오! 어? 자, 지금은 들어갔습니다. 아! 득점이 인정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불규칙한 바운드가 이제 저런 골키퍼의 실수를 또 이끌어냈네요. 네. 자, 일단은 자, 득점이 인정됐고 이선일 골키퍼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만, 야, 결국 세트플레이를 해냈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른 시간에 저거를 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추격의 발판을 또 마련했습니다. 야, 이러면 진짜 경기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반대로 울산 선수는 좀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당연히 그냥 막아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이 장면이죠. 원바운드가 되면서 바운드가 불규칙해졌죠? 아, 지금은 볼을 놓쳤고 옆구리로 빠뜨리는 현상이 네. 벌어졌는데, 아우, 바운드를 정말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부심은 득점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심밖에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야, 이 경기가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파주로서는 빠른 시간 안에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게 또 세트 플레이였고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를 흘렸네요. 야, 재밌는 장면이 또 한 차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날씨와 잔디의 특성, 이 살아나고 있는 파주입니다. 아, 터치 좋았고요. 야, 확실히 오늘 조현도가 괜찮네요. 반대쪽 잘 열어줬고요. 안은산. 야, 왼쪽 측면 돌아보는 류승범. 류승범! 와! 살짝 빗나갑니다. 정말 아쉬운 슈팅이었습니다. 네. 야, 지금 공격 전개 과정에서 연결 고리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마무리도 굉장히 비교적 잘 이루어졌는데 살짝 빗나가네요. 터치도 너무 좋았고요. 네. 코스를 노는 슈팅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팟포스트를 보고 정말 바주의 프리킥. 자, 붙여줍니다. 헤더. 지금은 바깥쪽입니다. 아쉽게도 문진영 선수의 머리를 잘 봤는데 방향이 조금 아쉬웠네요. 이 크로스의 궤적은 꽤나 날카로웠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장재원 선수가 또 볼 경합을 잘 해. 자, 최우재 살려냈고요. 자, 왼발로 뛰어줍니다. 자, 지금은 네, 어렵게 맞추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수비가 많았기 때문에 재차 굴절이 있었고요. 일단은 네, 코너킥을 얻어내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자, 김성환도 전방에서 경합을 잘 띄워주고 있네요. 네, 지금은 이 붙여줬습니다. 자, 가까운 쪽인데요. 아, 떨어졌어요. 자, 이 공 일단은 수비가 먼저 만져냈습니다. 자, 아직 있고요. 그러나 그 전에서 휘슬이 먼저 울렸습니다. 야, 지금도 궤적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신장이 높은 선수로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강하게 잘 올려줬네요. 네, 궤적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네, 하지만 자리싸움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뒤쪽. 자, 정면 열어줬고요. 이상엽, 이상엽 그대로. 자,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선수들. 경합 도중에 자, 김성환 선수인데요. 강하게 넘어졌는데요. 네. 자, 이상엽 선수 한번 접고 잘 때렸습니다. 그리고 공중볼이 생기니까 어우, 김상원 선수가 높게 뛰는 과정에서 좀 위험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파주도 더 침착하게 대처를 해줍니다. 역습 기회. 자, 선수들 앞쪽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길게 왼쪽. 지금은 네, 실책이에요. 자, 지금은 울산 입장에서는 아찔한 장면이 나올 뻔했고요. 지금 김재현 선수가 실책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 동작이 좋았습니다. 아, 이 패스가 좋았고요. 자, 김성환 선수가 찰나의 순간에 좀 기회가 될 뻔했습니다만 일단은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키퍼. 자, 파주가 공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패스 미스. 김재현 커팅 성공. 이형경.
자, 이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 툭툭 갑니다. 넣어줬고요. 조예찬 골! 야, 이 득점은 큽니다. 아, 정말 이 딱 한 번 온 찬스를 이렇게 살리네요. 그렇습니다. 야, 조예찬 선수가 역시 주장으로서 잘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또 88분에 골을 넣었습니다. 88분에 사나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88사나이네요. 방금 이전 상황에서 이현경 선수의 패스도 정말 깔끔했습니다. 그렇죠. 야, 오늘은 이현경 역시나 만점짜리 활약을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조금은 답답할 수 있었는데 또 막판에 이렇게 쐐기골로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현경이고요. 공격수로서 보여줘야 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아, 그리고 조예찬이 왼발 저런 거 안 놓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캐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낮은 자세, 그 컨트롤 한 번이 앞으로 잘 컨트롤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수비수들이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 경기 정말 그리고 하면은 이제 리그 3연승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도 시간이 흘러갔고요.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5라운드 파주 시민축구단과 울산 시민축구단의 경기에서는 울산 시민축구단이 원정길에서 3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정말 좋은